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바로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어느 영상에서 너버스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모자가 진짜 예뻐서 언젠가 너버스 모자를 구독자 선물로 꼭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더보기란을 적고 나서 언제 드리지 정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통장 상태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됐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10만 명 이렇게 조금 특정적인 숫자에 도달했을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숫자에 상관없이 지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작게나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선물 받으실 분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형원님. 형원님은 진짜 제가 긴 영상을 올리던 짧은 쇼츠 영상을 올리던 관계없이 그냥 보실 때마다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활발히 막 소통을 같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게 본인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써서 신경을 써서 달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 정말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영상을 올려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을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횡설수설하고 단어 선택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정말 진짜 감사하다고 꼭 표현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답글로뿐만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담은 선물로 감사하다고 표현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정말로 꼭꼭꼭 선물로 보답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게 해주신 분이에요. 바로, 모 에버님! 와!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모어 에버님 댓글을 볼 때는 제가 진짜 마음이 찡해질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따뜻함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한겹한겹한 겹? 완전 꽉꽉! 따뜻함을 채워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뭉클해요, 항상.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모어에버님 댓글을 읽을 때마다 특히 더 답글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먹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의욕이 떨어지거나 약간 현타가 올 때마다 모어에버님이 댓글을 기가 막히게 딱그 타이밍에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큰 힘을 받았다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5분 더 호명 드릴 건데요. 이게 감사함의 크기가 더 작아서 바로바로 호명하고 넘어간다는 게 절대 아니고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고 누가 당첨됐는지 궁금한데 계속 안 나와서 답답함을 조금 느끼실까봐 빠르게 공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아이토르님, 그리고 서리님, 발음하기 조금 웃기지만 인생 쓰드왕님, 주댕님, 하림님입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두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첨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소통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첨되신 거는 사실 당첨자분들의 운인 거고, 그 이후에 올리는 영상마다 항상 댓글을 달아야 되는 게 절대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되게 댓글로 큰 힘을 많이 주셔서, 되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구독자 만 명은 고사하고 3천 명도 채안 되는 2,600명 정도의 되게 새싹, 씨앗 같은 그런 작은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그 채널에 자주 찾아오셔서 기꺼이 영상을 봐주시고 거기에 또 댓글까지 손수 남겨주신다는 게 저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뭔가 말씀드리고픈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되게 즉흥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이렇게 그냥 되게 통상적인 단어로만 자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꼭 저의 마음이 좀잘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더 챙겨드리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미처 호명을 못 드렸지만 치치님, 다이앤정님, 소녀님, 우주인님, 소시라님, 보구밍님 등등등 진짜 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많아가지고 모든 분들을 다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거를 준비하기까지도 제가 조금 버거웠어가지고 다시 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제가 꼭 보답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저 절대 부자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싶었던 쇼핑 목록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나도 댓글 꽤 많이 달았는데 왜 나는 없지? 라고 마음 상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금방 구독자 만명 이벤트로 올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까지 또 계속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너버스 사장님한테 부끄럽지만 구독자 선물로 사는 거라고 얘기 드리니까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 너버스 모자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뭔가 두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계없이 정말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너버스 모자를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종종 쓰고 다녔었는데 애들이 실물을 보더니 다 너무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 중에 구매한 애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받아보시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수 모자여가지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색깔도 다 되게 예쁘게 나왔고요. 디자인도 진짜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아이템별로 제품이 되게 소량씩밖에 없어서 거의 다 다른 걸로 준비를 드렸어요. 중복이 없이. 요거는 제가 임의로 랜덤 배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브랜드에 빠지면 되게 덕후처럼 엄청 그걸 하나하나씩 모으고 되게 깊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런 아이템을 되게 소중한 분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너버스 사장님과 당연히 절대 아는 사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거 영상 편집하다가 말을 하도 더듬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딕션도 다 별로인 것 같고 이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루라도 차라리 빨리 올려서 주소를 취합받고 전달 드리는 게더 낫겠죠? 아무쪼록 모든 분들 다이 영상 확인해주시고 금방 선물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더 말해야 될것 같은데. 되게 감사함을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사실 구독자 오르는 폭도 높지 않고 또 특히 인스타는 뭐제 일상 계정보다도 팔로워가 적고 이러면서 되게 그냥 이거 다 포기할까 어차피 그만둬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가끔씩 또 댓글 보고 또 보고 막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써주신 점, 마음을 써주신 점, 저희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한 말씀들을 아낌없이 해주신 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또또 이렇게 전하고요. 비록 랜선상이지만 뭔가 되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는 느낌이 점점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게끔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또 어게인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영상 찍는 김에 한 1000번, 감사하다는 말 1000번 정도 채울까 싶기도 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뭐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도 맨날 맨날 댓글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무언의 압박 이런 거 절대 절대 아니니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지금까지의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거라서 제 마음 그대로 이렇게 잘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말이 있다면 또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서 그때는 조금 더 정연하게 샥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근데 횡설수설 말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데. 아, 야,